여기도 뭐가 있다. 이게 뭐야? 동화 게임 같은 거. 여기가 닌텐도다. 어, 이건 많이 본 것 같아. 원피스. 이 표시. 이 표시. 어, 이것도, 이것도. 응. 원피스. 원피스야, 이거? 이거는 마리오 카트. 우리 한번 들어가볼까? 가자. 좋았어. 어? 카드. 중에... 카드 뽑기다. 많이 본 거다. 일본에만 있는 거. 이건 일본에만 있는 거. 한국에 없어.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이거 포켓몬스터인 것 같다. 드래곤볼. 이거는 드래곤볼이야. 그래도 엄마가 다 아는 만화 캐릭터들이잖아. 응. 그냥 돈을 주고 내가 어떤 캐릭터든 고를 수 있는 건가? 뽑기인 것 같아. 이것도 랜덤인 거야, 그러면? 응. 엄마 이거 진짜 처음 본다, 그치? 응. 어, 어, 조금 좋은 카드다. 아, 진짜? 뽑기 어려운 카드를 이렇게 모아둔 거야? 따로. 아.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가지고 있다. 응. 아, 이런 거는 엄마 본 것 같아. 한국엔 이런 것밖에 없잖아. 한국에는 이런 것밖에 없잖아. 응, 뽑기가 맞아. 없어. 진짜 종류가 많다. 좋아하겠다, 진짜 애들이. 응. 색깔별로 레드. 카드팩 같은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케이스. 참모다. 보관하기 되게 용이하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나오나 보다, 그치? 이런 걸 많이 써. 너가 옛날에 이런 것 좀 엄마 해주면 안 되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난다. 비닐 같은 거에 넣으면 휘어지니까. 어, 어. 아, 휘어지지 말라고. 그거 엄청 소중한 거구나, 사실. 이거는 자석으로 하는 것 같아. 이건 좀 더 튼튼하게. 아, 이렇게 탁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역시 잘 알고 있고. 또 엄마는 진짜 이런 것만 봤던 것 같은데. 선택의 폭이 많네. 넌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걸로 선택하겠어? 나? 어. 소중한 카드는 요런 단단한 요런 케이스도 모아요. 어. 일반적인 카드도 그러면은 하나하나 팩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싶어? 그렇게 마음이 들어? 아주 소중하구나. 신기한 것들이 많다. 아유야. 행복하시겠습니다. 아주. 엄만 지금 처음 봐. 이렇게 많은 카드를 봐. 나도. 포켓몬 카드밖에 못 봤어. 맞아. 저기는 뭔가가 되게 고급진데? 와. 여기는 유이왕인가? 넓은, 여기 완전 전시 박물관 그러니까. 같은 느낌인데? 세상에 써있어. 오, 진짜네. 하나하나씩에서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런. 뒤에도 이것들은 되게 멋져 보인다? 그니까 금칠한 건 금칠, 그지? 신기하다. 카드 게임 하고 많이 썼어요? 게임은 많이 안 했고 수집하는 걸 많이 했어. 많이 주지. 그냥 모으는 거. 이제 수집하고 오는 거 좋아하거나 어릴 때 내 추억을 가지고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이렇게 잘 보관된 카드들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 진짜. 여기서 직접? 어. 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강정과 만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눈 떠서 자, 누가? 카드가 없었지만 엄마 예술입니다. 뺏겼어. 여기는 다 진짜 카드들이야. 여기가 포켓몬이다. 이제 좀 여기는 익숙한 캐릭터들이 되게 많다. 나 예전에 이거 있었어. 나 이런 무지개도 한 개 있었어. 지우는 있었던 거 없었어, 지우야? 지우는 가오레를 더 좋아했지. 근데 엄마가 진짜 봤던 캐릭터들이 다가 아니구나.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응응. 다 피카츄다. 피카츄. 피파츄, 꼬부기, 이상해 씨, 파이리. 파이리. 와. 아, 옛날 거. 요즘 얘기 진짜 이거 찾는데도 힘든데. CD 하는데. CD 모르지. 음악 CD. 알아? 예전 한 3살까지는 있었던 거.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열어가지고 이 안에 음악이 들어있어, 노래가. 옛날에 엄마는 CD 플레이어 소니 거 썼었어. 소니가 엄청 유명했거든요. 아직도 있어, 엄마. 있어? 있기는 있어. CD 플레이어. 옛날 추억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로 또 새로운. 진짜 많이 외웠었었는데. 닌텐도. 닌텐도. 와, 눈 돌아갑니다. 이런 케이스들도 너무 예쁘게 파우치 만들어놨다. 어, 마이크는 왜 필요한 거야? 스위치 중에 노래방 기능도 있어. 아. 월 정리도 보면 집에서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딱이다. 컨트롤러들. 엄마는 몇 개 못 본 것 같아.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나도 못 본 거 같아. 너도 못 본 거지. 어. 닌텐도를 만든 나라에서는 이제 다양하다. 일본에서 만들었잖아, 닌텐도. 지금도 엄청 잘 쓰고 있잖아, 지금. 닌텐도.
이거는 뭐야 지우야? 컨트롤러에 미끄러지지 않게 골무 같은 느낌인가 그러면?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엄마는? 이거는 엄마 취향 저격이다. 이것도 컨트롤러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야, 종류가 많으니까 취향껏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아, 드디어 게임들이다. 팩이다. 이거는 뭐야? 안에 코드가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다운로드 DLC가 왔어. 칩 없이 할 수. 이건 칩이 없이? 이거는 칩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인갑다. 우리가 해본 것들이 있나? 되게 종류가 제일 많다. 링 피트 있잖아, 링 피트. 엄마의 최애 링 피트. 한 적 없잖아. 아, 왜 이래? 있어, 엄마. 운동 잘한다고 엄마 칭찬받았어. 아니야, 잘한다고 칭찬받았어. 피규어인가? 뭔데 이게? 여기서 아미보 닌텐도의 NFC를 인식해가지고 게임에서 뭘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이걸 사면. 아, 오씨, 그래. 되게 잘 만든다, 역시 섬세하게. 귀여워. 엄마의 최애 리피트. 엄마 지금 열심히 이제 할 거가 아니거든, 했거든. 이걸로 살 빼셨죠? 네. 너 살 뺐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마리오 카트. 이거 마리오 카트. 이 금액으로 가게에서 산다는 거죠. 이거 중고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거를 매장에 산다는 거예요. 아. 이 금액으로 사겠습니다. 닌텐도 내가 쓰다가 이제 좀 칩들은 여기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다르네. 우리는 중고 거래를 통해서만 기다리고 해서 불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너무 괜찮다. 우리 지호가 제일 선호하는 시스템이다. 팔고 사고 다시 불필요한 거는 안 하고. 요새 관심 있는 게임 칩 있어요? 게임 칩? 네. 나는 젤다의 전설인가요? 이게? 루이지 맨션이라고. 공포 게임인가? 이제 또 첫 단계 공포 게임을. 그렇게 무섭지 않아.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나요? 자, 하나를 그러면 고르십시오. 하나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다, 진짜. 요거? 이게 낫겠어요? 네. 이거 픽입니까? 픽입니까? 네. 요즘 동물의 숲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합니다. 합니까? 네. 요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링피트도 안 하시잖아요. 링피트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사지 않습니까? 이게 휴지 넣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건 같다. 그치 지우야? 귀엽다. 이건 지우 취향 저격이다. 그치? 엄마가 좋아하는 게임은 그런 거 있어요. 두뇌 게임. 말랑말랑. 말랑말랑 두뇌 게임. 잘 팔리는 1등, 2등. 아, 베스트 이렇게 베스트 순이 있으니까 고르기가 쉬울 것 같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보자. 엄마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마리오 파티. 엄마 좋아하잖아, 마리오 파티. 어우, 좋아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닌텐도 게임 캐릭터들을 모아놔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키는 싸우는 거. 여기에 나오는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하는 거야? 역시 닌텐도를 사랑하는군요.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는 마리오 파티 이런 게 좋습니다. 같이 함께 하면서 하는 것들. 이야, 지금 이거를 중고로 판매하는 거예요? 나는 중고라고 일도 생각을 못해서. 왜냐면 포장 상태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공존하기가 힘든데, 사실 매장에서 새로운 거를 팔고 있는데 중고까지 같이 겸할 수는 없는데. 섬세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지호야, 중고 제품들이었대. 중고야? 중고 싸게 파는지에 대한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이렇다. 일단 눈에 일단 탁 들어오니까 점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사실 조금 불편할 때가 있는데. 풀스랑 뭐가 다른 거야? 닌텐도랑은? 그것도 일본네. 풀스 아니면 정말 닌텐도. 세계적으로 거의 딱 게임을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잘 만드니까. 이것도 중고인가? 근데 중고인데도 포장 상태가 진짜 너무 괜찮다. 처음 내가 새 거를 산 것처럼 받을 수 있는 느낌이어서 그런 데서부터 조금 더 안심감이 가질 수 있어요. 확실히 눈에 잘 보이게 딱 깔끔 정리정돈
엄청 잘 돼 있다 이거는. 닌텐도 이거 초창기인가 봐. 이렇게 컸던 것들이 아주 작아진 거야 지금. 이게 엄청 옛날 거야. 어 그런 거 봐. 닌텐도라고 적혀져 있어. 패밀리. 옛날 거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감성적인 모습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일본은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 다 손때튼 느낌이긴 하지만 옛날 느낌들이 다 나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 때는 이걸로 했어 이러면서 세대 공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다 포장을 해놔 일단. 신기하지 조야? 미식이다. 우리 있었던 건데 그지? 맞아 맞아. 이거는 DVD인가? 이건 영화야 지우야. 영화도 CD처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볼 수 있거든. 우리가 아는 영화 한번 찾아볼까? 이거 고질라 아니야? 어 고질라 맞아. 오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니아나 존스. 이거 모험이거든? 응. 너 이거 봐도 될 것 같아. 언제 봤는데요? 이거 엄마 중학교인가? 그때 완전 오래됐지. 이분은 유명 가수인 것 같다. 나미의 아무로 일본 유명한 팬인 가수. 옛날에 진짜 많이 봤었는데 옛날 생각나는데 진짜 여기 오니까. 어? 이 아저씨 알아 몰라. 이거 다 한국 배우인데? 이거 많이 봤는 거 아, 이 아저씨 윌 스미스. 아. 기억 소환하기 너무 좋은데? 여기는 철도 아니야 철? 시리가 봐봐 지우야. 박영화. 아 박영화? 박영화 앨범. 이 사람은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배우이자 가수였는데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되게 큰 인기를 또 얻었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는데 이 배우를 좋아했던 사람들 그런 팬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지. 엄마도 지금 옛날 생각난다. 노래야 이거? 어 노래. 노래 CD. 어떻게 딱 이걸 뽑았냐? 이건 한때 진짜 이거 모은다고 진짜 엄청 모았었는데. 어, 이것도 다 중국. 자 여기서 질문. 이 닌텐도가 가장 오래됐을 것 같은 건 뭘까? 왜요? 그니까. 오! 좀 맞은 것 같아. 그러면 제일 최근 거는 어떤 것 같아? 이거 세 개? 왜? 제일 작은. 어머 이게 더 작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작은 것 같은데? 수축을 한 건데 일본은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는 나라잖아. 응. 순서별로 이렇게 해서 갔다라는 추론이야. 여기가 제일 최신이고 최신일 것 같은 느낌이야. 좋다. 아, 이거는 뭐야? 세인트그레이더고 근데 무조건 딱 작다라고 해서 최신 건 아닐 수 있어. 이거는 뭘까? 태공이 다니는가 보고 오락실 가면 붙이는 거 있고. 아, 오락기기인 거 이것도? 네. 이거는 블랙캐슬. 이거는 네. 아, 휴대용으로 나왔구나. 네. 드디어 가오레를 만났습니다. 이야. 근데 우리 보던 거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다. 예쁘게 나왔다. 아, 이번이 좀 더 앞서 있어. 칠성도 있을 거야. 이건 뭐야? 육성이야? 이거 수도? 이제는 아니에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5성 두 개. 5성 두 번 한 번. 4성 개. 뽑았지. 맞아, 맞아. 뭐야? 동물의 숲. 아, 이게 동물의 숲이야? 응. 아, 또 요즘에 또 하고 계시는 동물의 숲이군요.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옛날에 뽑기했던 것들. 진짜 레트로랑 요즘 최신이랑 이 똑같이 공존하고 있다. 비누? 비누가 뭐야? 이게 뭐야? 여기는 또? 비디오 같아. 귀엽다. 입욕제인 것 같아 이것도. 미니어처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그래서 좀 더 섬세한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미니미니한 것도 재난 예전에 많이 봤어. 토미카. 우리 집에 몇 개 있었는데. 어, 토미카. 맞네. 토미카. 엄마요 있었어 우리도 한때. 예뻐서 이거 진짜 많이 모았었거든. 집에도 지금 두 개 있는데. 장난감도 많아요. 이거는 머리도 막 엄청 섬세하다. 드레스도 막 엄청. 우리 지우야, 그거 뭐였지? 뭐? 이렇게 피규어 엄청 만들었던. 요괴워치. 요괴워치 피규어 엄청 한창 만들어갖고 집에서 막 전시해놓고 막 그러고. 원래 애들이 만화에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 좀 많이. 우리는 영화. 지브 영화를 많이 봤어요.
봤던 게 탑블레이드. 엄청 봤지. 탑블레이드가 아니고 베이블레이드. 나는 이제 도라에몽 좋아. 코난. 민키. 상상들이 대부분 어른들이세요. 접하는 횟수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을 이랬다가 시간을 지나온 중요한 애니메이션이 너무 감동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만약에 좀 다르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 되게 많이 파워를 느끼는 생각을 즐겨봤거든요. 친구들 게임합니다. 게임? 어. 기다려 같이 할 친구들을 듀오도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친구들이랑 여기 와가지고 해볼만 했겠다, 그지? 만나서도 스마트폰, 야외에서도 스마트폰,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이렇게 아이들끼리 만나서 같은 게임을 해서 공감은 하지만 직접 실물을 가지고 만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큰 꼴에도 이런 일이 확실히 어릴 때부터 질서가 몸에 되어 있는 친구들.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질서구나. 요새 이제 구름에 이제 가는 거 가볼까요? 계산하러? 응. 스카이르 쿠폰 게임 왔다. 안녕히 가세요. 이야, 오늘 와가지고 진짜. 근데 아까도 느끼는 건데 가게가 큰 게 아닌데 그 안에 되게 알차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게 전반적으로 일본의 가게들이죠. 잘 고를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여기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로 대법과 지금 그게 같이 공존해가지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